시급합니다. 지난 여름 낙동강에는 녹조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식수댐을 건설해 경남과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 정화까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주아 기자. 경남도민들,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해서 상당 부분이 식수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가 지금 식수댐을 건설해서 낙동강을 대신해서 물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일단 먼저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상남도는 합천댐과 지리산 문정댐 등을 통해서 1급 수문을 식수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 댐도 추가로 건설해 기존 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지난 9일 경상남도가 식수정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대신 식수댐을 통해 1급 수문을 경남과 부산에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단계로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 170만 명이 공급 대상인데요. 합천 조정지 댐에서 하루 50만 톤,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해 하루 20만 톤 등 매일 총 70만 톤의 1급 수를 170만 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는 부산과 울산에까지 식수댐을 통한 물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리산 함양 문정댐 건설과 강변 여과수 등으로 확보한 107만 톤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대신 기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물 공급은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내 전체 인구의 55%가 넘는 도민들이 낙동강 지수 원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 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1급수가 되기 어려운 데다 깨끗하지 않은 상수원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돗물 음용률도 낮다며 식수정책 전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밝힌 식수댐 계획,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죠. 이전에도 이게 많이 다뤄졌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 식수댐 계획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실상 포기해왔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경상남도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정부는 앞서 조사를 통해 합천댐과 지리산 문정댐은 식수 공급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리산 문정댐은 경제성이, 합천댐은 낙동강 수질 악화 우려 등이 이유인데요. 하지만 경상남도는 정부나 주변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식수댐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낙동강 원수 대신 댐을 통해 경남, 부산, 울산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식수 정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지리산 문정댐을 용수 공급이 아닌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전환하기로 공식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이마저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합천댐의 경우는 2001년에 정부의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의 조사 결과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며 백지화됐습니다. 합천댐 식수 사용으로 낙동강 하류 수량이 줄어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고 광역 상수도 건설에 드는 비용을 낙동강 수질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댐 건설 권한이 없는 경상남도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이 식수 문제 사안을 정말로 홍준표 도정이 밀어붙이기식 막가파식 도정의 형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부가 포기한 식수댐 정책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치자금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강변 여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경상남도의 식수댐을 만든다는 이런 정책이 이미 그 여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 여과수 정책과는 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해시의 경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전면 공급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해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포기하는 정책을 내놓아 엇박자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강변 여과수 시설입니다. 강바닥 아래의 천연 필터인 자갈 모래층을 통과한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김해시는 10여 년 전부터 모두 660억 원을 투입해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하루 필요한 수돗물 18만 톤 가운데 12만 톤을 강변 여과수로 공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 시민에게 공급됩니다. 내년 한 6만 톤을 더 확보해서 18만 톤을 전체 공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도 지난 1995년부터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7만여 톤. 창원시민 약 26%인 28만 명이 식수로 사용 중입니다. 인근 함안군도 강변 여과수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가 2만 톤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4만 톤으로 증대시키고. 낙동강 유역 3개 자치단체는 강변 여과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경상남도는 낙동강 물 대신 식수댐을 추진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식수정책 전환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